북한의 포탄에 이어서 이 병력까지 지금 러시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파병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건설 지원대 정도는 가능했어도 이 러시아 북한 관계가 말로만 준 군사가 아니고 네.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둘의 밀착 관계는 계속 될 것 같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 파병이 전투병이라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후속 보충병이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러우 전장과 한반도 안보 환경이 연동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이제 우리의 전쟁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러우 전쟁이 한반도와 관련이 있는 전쟁이 됐다. 이게 가장 큰 지금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한반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끌려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요된 연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군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전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저는 뭐 강요된 연루라기보다는 군사 강국을 지향하는 김정은의 어떤 호전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에 참전시킨 거고 이걸 통해서 북한이 얻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어떤 국민들 뭐 만 명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외화벌이 차원에서만 보냈을 리는 없고 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최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군 간부들도 설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참전을 계기로 해서 북한군은 그들이 지금까지 원해왔던 핵추진 잠수함, 군사 정찰위성, 그리고 다탄두 ICBM 기술까지 러시아로부터 확보를 할 거고 만약 북한이 여기에 성공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많이 무력화되고 있는 확장 억제가 네. 붕괴될 가능성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형에도 엄청난 근치각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그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의 해구산만으로는 안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일종의 핵동맹이 됐습니다. 핵동맹? 네, 둘 다 핵보유국이고 유감스럽지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미국에서는 북핵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북핵을 실체를 인정하자. 그렇죠. 실체를 인정하자. IAEA 사무총장도 최근에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과거를 묻지 말자. 그로시 사무총장까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북핵을 인정하고 미국을 공격한 능력을 막자. 이게 미국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IAEA 같은 경우는 비확산만 막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만 북핵 위협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거기다가 최선희 라브로프가 만나서 전략적 동맹관계에 대한 확신에 찬 언급들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유엔 안보리는 확실히 식물화됐다. 그렇게 보면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에만 집착하는 건 목표를 벌 수는 없지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옵션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자체 핵무장이죠. 네.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MT-10조에 비상사태에 탈취할 수 있으니까 우린 비상사태에 처해 있어요. 두 번째는 전술핵 반입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잠재적 핵 역량 구축입니다. 네. 이건 농축과 재처리를 통해서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면 신속하게 핵무장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거는 모든 보편적인 국가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억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한국형 삼축 체계부터 시작해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지만 우리도 이제 플랜 B를 가져야 된다. 자체 핵무장, 전술핵 반입, 잠재적 핵역량 구축. 요 세 개 옵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핵 보유국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조한범 박사님께서 러북이 핵동맹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한미는 미국만 핵을 갖고 있죠. 마침내 이제 북한이 다탄두 ICBM까지 가지게 된다고 했을 때 미국의 MD 체계도 상당히 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까지 개발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미 본토 앞까지 간다 했을 때 미국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되겠죠. 그리고 북한 핵무기가 2030년까지 뭐 2, 300개 수준으로까지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북한하고 싸우려고 들겠습니까? 미국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네.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안보상의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국이 자체 무장의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전술핵 무기 재배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치핵보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당장 뭐 어렵다면은 뭐 5년이나 10년, 15년 걸린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국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경제 성장을 해온 나라인데 MPT를 탈퇴하게 되면 경제 제재가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 한국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NPT 10조에 네. 회원국은 비상한 상황. 비상한 상황. 직면하면은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지구상에서 한국은 가장 위협적인 핵을 가진 적과 현실적으로는 마주하고 있거든요. 네.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전술핵 운용 부대를 실전 배치했고 네. 지금 발사하는 단거리 미사일 훈련은 모두 공격 훈련이에요. 핵공격 훈련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PT 10조의 첫 번째 적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완전한 자체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미사일 선진국이거든요. 네. 뭐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가려서 그렇지. 네. 운반수단은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장에는 운반수단, 기폭장치, 핵물질 세 개가 필요하거든요. 운반수단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폭장치도 기존에 개발된 제리식 고폭약 기술을 적용하면 금방 됩니다. 네. 핵물질만 있으면 되거든요. 핵실험 안 해도 핵무장은 가능합니다. 자체 핵무장이 어렵다면 그걸 레버리지로 핵물질만 확보할 수 있는 이건 모든 국가의 평화적 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축과 제철, 이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축과 제철을 통해서 핵물질 능력만 확보하면 지금 일각에서 한국 맞먹으면 석 달, 6개월 핵무장한다. 그렇지 않아요.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만 구축되면 정말로 몇 달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네. 그리고 충분히 명분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만이 답은 아니고요. 네. 핵 역량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보다 넓은 선택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NPT 10조 그 조항을 우리는 충족시키고도 남습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만큼 인접한 국가로부터 수시로 핵 공격 위협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은 NPT 탈퇴 조건을 충족시키고도 넘는다. NPT 탈퇴하면 경제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가 무너지면은 복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IMF 뭐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가도 우리가 경제 회복했잖아요. 근데 네. 안보가 무너지면은 경제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과 이유가 다른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북한이 ICBM을 수차례 쐈지만 한 번도 제재 직면하지 않았잖아요. 유엔 네. 안보리 제재가 채택이 안 됐잖아요. 이제 그거는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 생존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갑자기 중국이나 러시아랑 손잡고 한국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과거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핵무장하고 나서 미국이 인도, 파키스탄한테 제재 가하다가 제재를 철회했어요. 얼마 안 가서.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대중견제를 위해서 인도가 필요했고 테러하고 전쟁 수행을 위해서 파키스탄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국익에 따라 판단합니다.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제재만 철회한 데서 그친 게 아니라 경제 지원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가는 포탄의 절반 정도가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는 그 포탄을 그 나라가 바꿔서 갖고 있는 걸 수출하는 거니까 사실상 우리가 수출하는 게 절반 정도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포탄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고 유럽의 평화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평화는 꼭 유럽의 평화, 안보와 직결됩니다. 저는 핵무장 논자는 아닙니다만 네네. 이런 명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장을 하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면 우리도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조건을 걸 수 있거든요. 아, 옵션을 걸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설명력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위권을 위해서 핵무장을 하는 것이지 타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무장이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네. 길을 열어놓고 핵무장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조건부 핵무장론이죠.